원내대표님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엄중한 사태에 책임 있게 대처할 것입니다. 온 국민이 걱정이 많이 커졌고 또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의지 또한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나타난 사실만으로도 보면 제주의 군인이나 전주나 광주의 감염자 모두 신천지 교단의 그 집회에 다녀온 분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단이 예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검사에 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이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정말 절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한숨이 나올 따름입니다. 탄핵을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은 야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탄핵된 국정농단 세력이 총선에 이겨서 국정 중단을 시키겠다는 그런 야욕을 서슴없이 드러냈습니다. 스스로 총선 패배 매를 벌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 가운데 그 어떤 분도 제1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를 몰아주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목에 힘주면서 계속 탄핵 타령을 한다면 국민들께서 제1야당을 탄핵할 것으로 믿습니다. 제1야당에 막가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박주민 최고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대구에서는, 이게 사실이라면 깜짝 놀랄 일인데요, 이런 피켓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배렘이 대구 시민 다 죽인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혐오 증오를 넘어서 대구 시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이간하는 것이고 인간성을 아예 상실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대구 시민들과 국민들께 사죄하고 당사자를 출당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황교안 대표가 코로나19를 빌미로 혈세를 쏟아부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저는 이분의 이 인식의 수준에 또 한 번 놀랍니다.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쓰지 말라면 어디에다 쓰라는 겁니까?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 시민들을 내버려 두라는 겁니까? IMF는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한국에는 특히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펴라고 벌써부터 권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태를 인식하시고 발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